안녕하세요. 킬로브라보입니다. 음악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직접 만들어보기로 한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장비일 거예요. 일단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가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기본적인 미디 장비라 하면 컴퓨터, 미디 컨트롤러, 오디오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스피커, 마이크 이 정도죠. 그러나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이 모든 장비가 다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장비를 사야 할지는 나의 작업 방식과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개인 작업실이 없고 데스크탑도 없고 랩탑은 하나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는 작업을 못하고 카페에 가서 한다고 치죠. 이런 상황에서 모니터링 스피커를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들고 다닐 거야? 카페인데? 이처럼 있어도 못 쓰는 상황이라면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어요. 장비를 사기 전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업할지를 먼저 따져봐야 해요. 나는 비트메이킹만 하는 사람이다. 보컬 녹음 안 한다. 그러면 굳이 돈 들여가며 마이크를 사지 않아도 되고 일단 가볍게 미디의 맛만 보고 싶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마저 없어도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랩탑이든 데스크탑이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요. 아, 미디 건반. 그걸 사기 전에 본인이 어떻게 음악을 만들 건지 생각해보세요. 건반 연주가 가능하고 그 연주를 녹음해서 만드는 음악을 할 거라면 당연히 터치감 좋은 88건반이 있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나는 연주도 못하고 오디오 샘플 위주로 음악을 만들 거다. 그렇다면 이런 미니 건반이나 극단적으로는 이런 건반을 써도 괜찮아요. 마우스만 갖고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중요한 건 어떤 장비를 갖추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장비는 나중에라도 사고 팔 수 있지만 고민만 하느라 흘려보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각 장비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